세나, 오늘은 새로운 신차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차량 같은 경우는 포드 머스탱 GT 모델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 차를 만나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색감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 차의 색상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차는 신규 컬러라는 겁니다. 일단 머스탱 GT에서 새로 선보이는 컬러 모델인데 솔직히 저는 이 색감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이 차는 되게 매력 포인트가 실내예요. 왜냐 이런 머스탱 같은 스포츠카들은 상당히 실내가 되게 매력적인 차량인데 솔직히 포드 머스탱 GT 같은 경우는 되게 실내가 매력적입니다. 솔직히 이 차의 실내가 매력적인 이유는 시트 색상이 되게 예뻐요. 진짜 시트 색상 실제로 보시면 되게 예쁜 시트 색상을 보여주는데 솔직히 외관도 딱 머스탱 특유의 그 쥐 색깔도 매력적이지만 그럼에도 시트 색상은 진짜 약간 밝은 색으로 넣어준 게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외부는 좀 약간 어둡게 되어 있지만 실내 같은 경우는 되게 밝은 색상이나 좀 대조되는 분위기라 되게 잘 어울립니다. 솔직히 실내는 이따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 차는 말씀드리자면 되게 외장 컬러랑 실내 컬러랑 되게 정반대 느낌이 되게 잘 어울려요. 솔직히 이따가 실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외장 컬러랑 이 실내 컬러랑 대조되는 분위기 정말로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 일단 이 차 같은 경우 5.0 GT 모델인데 일단 이 5.0 GT 모델이 있고 2.3 에코부스트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후면부에 있어요. 일단 후면부에 GT 로고가 써 있으면 5.0 모델이고 후면부에 이런 야생마 로고가 그려져 있으면 2.3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렇지만 엔진 기통수도 달라요. 엔진 기통수 같은 경우는 이 차 같은 경우는 5.0 GT 모델이라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고 그리고 2.3 에코부스트 모델은 4기통 터보 엔진 모델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전체적인 전면부를 보시면 이전에 머스탱하고 확실히 좀 다르게 좀 더 약간 유럽산 스포츠카 이미지가 있어요. 확실히 전면부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되게 유럽차 느낌 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호감이 안 가는데 보다 보니까 좀 되게 호감이 가는 디자인입니다. 솔직히 딱 전체적으로 전면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유럽차 특유의 그런 세련미도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좀 색다른 느낌이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차의 전면부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세련된 이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도 스포츠카 모델이잖아요. 이 포드 머스탱 GT도 스포츠카 모델인 만큼 이렇게 큼지막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습니다. 일단 이 차도 내연기관 차량이기도 하면서 스포츠카 모델인 만큼 상당히 큼지막한 그릴이 있어요. 일단 이 차도 그릴이 있는 이유 아시죠?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도 또 다른 이런 그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쪽에 에어 인테이크는 비록 막혀있지만 그리고 여기 쪽에서 또 다른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전체적인 전면부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상당히 이전의 머스탱하고는 다르게 좀 더 세련되진 게 느껴지시죠? 이전의 포드 머스탱 모델하고는 다르게 한층 더 좀 약간 날렵해지면서 세련되진 이미지가 되게 색다른 느낌이에요. 솔직히 좀 미국차 하면 딱 그런 느낌을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좀 미국차 하면 좀 약간 남성적인 투박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이번에 이 포드 머스탱 모델 같은 경우는 한층 더 좀 젊어지면서도 좀 남성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세련되진 이미지가 전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다 생각해요. 좀 이 차를 딱 보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남성적인 이미지도 유지하면서 상당히 세련미까지 잘 살려준 그런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포드 머스탱 GT 같은 경우는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인데 일단 8기통 자연흡기 엔진 차량인 만큼 상당히 큼지막한 이런 그릴도 인상 깊고 그리고 여기 쪽 후드를 보시면 후드에 비록 덕트는 따로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후드에 에어덕트는 따로 뚫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 쪽에 디자인적인 멋으로 인해서 이런 양쪽에 에어덕트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의 전체적인 전면부를 보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역시 머슬카만의 그 멋과 감성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머스탱 모델이 어찌 보면 미국에서 알아주는 미국 머슬카잖아요. 역시 머슬카 모델답게 상당히 투박한 이미지도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머스탱이 약간 어찌 보면 미국의 대표는 머슬 스포츠카다 보니까 좀 약간 머스탱만의 그런 아이콘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솔직히 이 차의 메리트는 후면부예요. 이 포드 머스탱 GT의 매력 포인트는 후면부인 이유가 왜냐? 이 머스탱의 디자이너 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솔직히 저도 최근에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놀랐는데 솔직히 이 포드 머스탱의 차량을 디자인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란 게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머스탱만의 여태까지 후면부에도 보시다시피 머스탱만의 헤리티지를 잘 이어져 오고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면부는 좀 약간
예전에 머스탱하고 좀 다른 이미지지만 후면 브레이크도 예전하고 조금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후면부는 머스탱만의 그 헤리티지를 잘 이어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머스탱만의 헤리티지를 잘 이어오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두 번째 포인트가 엔진인데, 이 차의 엔진 같은 경우는 무려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이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머스탱의 헤리티지를 이어오고 있는 두 번째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차의 전체적인 전면부를 보여드렸으니 이젠 바로 이 차의 후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후면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젠 이 포드 머스탱 GT 바로 이 차 후면부에 왔습니다. 솔직히 이 차를 측면부로 안 보여주고 후면부로 보여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차는 후면부가 전통이기 때문이에요. 이 포드 머스탱 같은 차량은 바로 후면부가 전통인데, 이 차는 그리고 머스탱 GT 모델인 게 바로 여기저기 GT 로고가 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쪽에 GT 로고가 있기 때문에 이 차는 머스탱 5.0 GT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의 후면부를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상당히 5.0 GT만의 그런 메리트를 잘 살려줬습니다. 일단 2.3 에코부스트 모델하고 5.0 GT 모델의 차이점이 이 로고 때문이거든요. 솔직히 후면부에서 차이점은 바로 이 로고가 있는데, 솔직히 2.3 에코부스트 모델은 이렇게 야생마 로고가 있다라면 5.0 GT는 이렇게 영어로 GT 로고가 써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GT가 의미하는 게 그란투리스모의 줄임말이거든요. 일단 GT가 의미하는 게 그란투리스모의 줄임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배기팁, 배기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듀얼 머플러로 적용되어 있어요. 일단 배기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듀얼 배기구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도 이쪽에 후방 카메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후방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 쪽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어요. 비록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이렇게 수동으로 열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트렁크 공간만은 상당히 넓습니다. 솔직히 트렁크를 수동으로 열어야 된다는 점이 있긴 한데 상당히 스포츠 쿠페치곤 트렁크 공간은 되게 넓죠. 역시 스포츠 쿠페치곤 상당히 널찍막한 트렁크 공간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후면부를 개인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차의 후면부를 설명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후면부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머스탱만의 전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여기 쪽에 세 개의 머스탱만의 테일램프 디자인은 지금까지도 이어져고 있는 게 역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포드 머스탱만의 그 감성과 헤리티지를 잘 살려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역시 머스탱만의 그 헤리티지를 전체적으로 잘 살려줬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후면부의 테일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역시 머스탱만의 그 헤리티지를 현재까지도 잘 이어주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후면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후면부를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역시 포드 머스탱만의 그 헤리티지를 잘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역시 스포츠 모델인 만큼 이렇게 GT윙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역시 스포츠 모델인 만큼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이 차에게도 스포일러가 적용된 이유가, 왜냐? 이 차도 스포츠카 모델인 만큼 다운포스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이런 스포일러가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드 머스탱 GT 바로 한번 이 차의 앞좌석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드 머스탱 GT 바로 한번 이 차의 앞좌석을 가봤습니다. 솔직히 이 차의 앞좌석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딱 실내 인테리어가 딱 역시 머슬카만의 그 개성이 있어요.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역시 미국 머슬카만의 그 멋을 화끈하게 잘 살려줬습니다. 솔직히 스티어링 디자인 같은 경우도 딱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죠. 스티어링 디자인만 두고 봤을 때도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스티어링 디자인이거든요. 솔직히 스티어링 디자인 같은 경우도 되게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화끈하게 잘 살려줬어요. 솔직히 핸들 디자인 같은 경우도 되게 이 머스탱만의 그 남성적인 멋을 잘 살려줬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도 딱 그 머슬카만의 그 전통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딱 그 머슬카만의 그 투박한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잘 살려줬는데, 솔직히 실내 같은 경우는 딱 솔직히 머스탱만의 그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줬어요. 옛날 머스탱이나 뭐 지금 머스탱이나 솔직히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그 머슬카만의 그 멋을 잘 살려줬다 생각해요. 솔직히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되게 이 머슬카만의 멋을 확연하게 잘 재현해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실내 인테리어 어떻습니까? 솔직히 실내 인테리어가 딱 그 머슬카 스타일이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이 머슬카 스타일이 이 실내 인테리어가 정말로 너무 매력적이에요.
솔직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머슬카만의 이 투박한 실내 인테리어를 좀 요즘은 많이 보기 힘든데, 이 차는 내연기관 모델이면서도 그리고 이 머슬카만의 색깔을 전체적으로 잘 살려줬어요. 특히 머슬카만의 색깔을 잘 살려준 게 개인적으로 이 센터페시아 구간인 것 같아요. 머슬카만의 색깔을 잘 살려준 이 센터페시아 구간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이런 비상등이나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여기 쪽에도 스티어링 기능이나 모드, 이런 차량 모드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이런 차량 열선이나 차량 통풍 시트 기능, 이런 것도 다 마련이 되어 있죠.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차 같은 여기 쪽에는 이런 차량 온도 제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차량 온도 제어 기능이나 여기 위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능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쪽 위를 보시면 이런 오일 게이지라든가 수온 게이지 같은 거 이따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쪽에는 오일 게이지나 이런 수온 게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 스티어링을 보시면 이 차도 스포츠카인 만큼 패드 시프트가 있죠. 일단 스포츠 모드로 달릴 때 쓰는 방식인 이러한 패드 시프트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계기판 디자인은 딱 옛날 머스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 옛날 머스탱도 이런 동그란 클러스터 계기판을 쓰고 있는데, 그치, 계기판 디자인만큼은 옛날 머스탱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계기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옛날의 머스탱만의 그 전통을 잘 살려줬다 생각하는데, 이 차의 매력 포인트 바로 시트예요. 시트를 한번 보시면 시트 색상이 되게 이뻐요. 솔직히 이거 시트 색상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솔직히 이거 시트 색상 너무 예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시트 컬러 같은 경우도 약간 오렌지색 느낌이라 되게 예뻐요. 솔직히 외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어두운 컬러였는데, 솔직히 외관 색상은 어두운 컬러지만 이 시트 컬러는 밝은 컬러라 되게 대조되는 느낌이라 매력적이에요. 솔직히 외부 색상 같은 경우는 되게 신규 컬러 모델이지만 어두운 색상으로 적용되는데, 그렇지만 이 실내 색상은 되게 밝은 톤이라 색다른 느낌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 차의 실내를 타면서 느낀 점이지만 이런 밝은 색의 시트 컬러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센터페시아 구조, 그리고 센터페시아 구조도 딱 그 머슬카만의 그 감성을 잘 살려줬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드 머스탱 GT 바로 한번 이 차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하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드 머스탱 GT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딱 역시 그 머슬카만의 그 멋을 잘 살려줬어요. 솔직히 이 포드 머스탱 GT 같은 경우는 딱 후면부가 헤리티지인데, 솔직히 그 머스탱만의 멋과 그 헤리티지를 잘 이어와줬습니다. 솔직히 좀 전면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유럽 스포츠카의 스타일도 유지하면서도 그 미국 차만의 마초적인 이미지까지 전체적으로 잘 복합된 전면부예요. 솔직히 전면부 같은 경우는 유럽 스포츠카의 그 세련미랑 미국 차만의 그 약간 마초적인 이미지가 잘 복합된 느낌이라면, 후면부 같은 경우는 역시 포드 머스탱 GT 모델의 그 헤리티지를 잘 살려줬습니다. 역시 머스탱만의 그 헤리티지를 잘 살려준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더라고요. 솔직히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는 솔직히 후면부가 메리트인 차량인데, 왜냐하면 이 차가 후면부가 메리트인 이유는 후면부가 그 머스탱 차량의 전통이기 때문이에요. 그 후면부에 세 개로 된 테일램프 아시죠? 그 세 개로 된 테일램프가 그 머스탱 차량만의 전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테일램프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 차를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은 무려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차는 미국 생산 차량인데 디자이너는 한국인이라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웠어요. 솔직히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알아본 결과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 무려 한국인이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전면부나 후면부나, 그리고 특히 이 차의 매력 포인트는 실내였는데, 솔직히 실내 시트 컬러가 대박 예뻐요. 솔직히 시트 컬러랑 외장재랑 상당히 밸런스 있는 조화를 잘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외장재는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된 반면에 시트 컬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상당히 밝은 컬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대조되는 분위기가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차를 딱 토탈 평가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상당히 그 대조되는 색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어울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포드 머스탱 GT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나이 게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